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요. 이제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뭐 미국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거. 그 이제 그동안에 이거 평소들 맞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보면 뭐한 6개월 지나가면 또그 백신에 대한 뭐 항체 형성이 확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맞으시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국내 방역 당국의 지침을 좀 따르고 나서 자신이 선택하면 되는데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시장입니다. 지금 효과가 어떤 데는 있다고 하더니 어떤 데는 없다고 하고 어디는 허용이라고 하고 어디는 또 허용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에서 지금 부스터샷과 청소년 백신 접종 모두 다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류에 대해서 백신이 허용된 게 아니라 지금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만 부스터샷과 그 청소년 백신 접종이 허용이 된 상황이고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그 모더나와 얀센에 대해서도 이제 부스터샷이 이제 허용이 되면서 앞으로 좀 이제 부스터샷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모두 다 지금 접종이 가능한 상태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모두 화이자 백신이었고 아무래도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쌍두마차인 뭐 화이자와 모더나가 많이가 비교가 되는데 화이자가 지금 접종 대상 측면에서는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뭐 다만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뭐 고령자층이나 아니면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도 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부스터샷을 맞기로 되어 있고 얀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서는 이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미국 FDA가 좀 공고를 한 얀센을 상황입니다. 맞았던 분들은 부스터샷을 맞을 때 얀센을 다시 맞나요? 얀센 백신도 맞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mRNA 백신이 화이자를 맞도록 지금 많은 각국에서 좀 아, 공고를 하고 있는 그래도 상황입니다. 네, 교차로 맞습니다. 맞아 상관없다 이거죠. 네,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세, 17세 사이의 청소년인데 지금 뭐 화이자만 신청을 해서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미국 FDA에서 받은 상태고 모더나와 얀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한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연령층이. 그래서 절반 정도가 지금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모두 화이자로 지금 맞은 상황이고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 우선 상황이 아니어서 나중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을까 좀 아, 이렇게 전망이 그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청소년들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문의가 좀 아직은 지침이 나온 게 없다는 얘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 관련돼서 최근에 뭐 머크사죠, 그죠? 그 경구용 먹는 치료제 나오고 나서 백신 관련 주가들도 조금 조정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맞습니다. 주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승인이 어느 정도 나고 안 받고에 따라서 주가가 이때까지 많이 흔들렸었는데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모더나하고 얀센이 지금 부스터샷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오르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머크의 경구용 약 개발이 시판이 지금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백신주들은 지금 뭐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지금 뭐 아직 FDA 승인을 못 받은 노바백스 백신 모두 주가 모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머크만 조금 이제 오르는 상황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그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지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지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모더나의 접종 대상이 넓어진다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실적에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노바백스는 지금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추후 받게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바랑 SK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관련 뉴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 네. 셀트리온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최근에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재밌는 주제로 알겠습니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